편지를 뺏겼어. 뭔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그럴 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어. 자, 나를 믿어. 우리는 괜찮아. 이건 기회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 말을 듣도록, 내 말을 듣도록 다시 편지를 보내.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게.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께 준 소설을 모두에게 알리다니. 친구에게 편지를 보여주다니. 내가 쓴 말들이 그렇게 당신에게 가볍기만 했는지. 아, 이게 얼마만의 답장인가. 나는 당신만의 것이었는데 당신은 나만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사이에 어째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그게 아닌데 미안해 말해도 편지는 너무 느려. 차라리 찾아가 얘기할까. 경성부 본정 이종목 위생병원. 무슨 짓을 한 거야. 위생병원으로 찾아갔어. 이러다가 다 들키겠어. 우리 그냥 용서한다고 하자. 어? 미쳤어? 난 그럴 수 없어. 왜? 난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 어? 네 성격이라니. 물러서면 의심할 거야. 나한테 맡겨. 나를 찾아오기까지 하시다니.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 안 돼. 나는 폐병 환자요. 매일같이 각혈을 하오. 폐결핵 3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오. 뭐라고? 날로 꺼지는 문, 악몽 같은 나날. 이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이런 나라도 괜찮겠습니까? 세훈아 부탁한다.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병이 심하시다잖아. 편지도 거의 매일 와. 답장을 써야지. 고치지 마. 거의 다 됐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도 같은 병을 알아요. 그래서 내 모습 보이기 싫었어. 그래도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우리 같이 조사를 씁시다. 우리의 배를 고작 해야 몇 년을 살지만 그만은 계속해서 남도록. 알겠죠. 당신의 생애 8년은 오로지 나뿐이야. 나 말고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검은 방에 들어앉아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글만 쓰며 나와 함께. 그럼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누구도 우리를 모르게. 아무도 방해 못하게. 아무도 우리를 모르게. 그렇게 아무것도 걱정 마라. 나 역시 기다려왔어. 오직 글만 쓰며 그대와 함께. 언제나 내가 바라오던 사랑이야. 이젠 내 모습 누구에게 참아 보일 자신이 없어. 함께 조용히 비극을 맞이할 여인이여. 어두운 마음에 빛나는 그대 함께하는 지금이라면 쓸 수 있어. 잠도 죽음도 있고 한계를 넘어서 만나는 생의 작품. 정말 잘 되고 있지? 굉장해.
아무도 우리를 모르게 그렇게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 나뿐이야 우리 사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런 밤 나를 보는 그대가 보여 생생하게 이미 함께 있어 이렇게 버릴 수 있어 글자로 지어진 견고한 성 여기서 우리 서로를 만나